예, 반갑습니다. 이제 카우스 온라인 개발 총괄 맡고 있는 프로스터 정은근입니다. 안정화 지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이제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, 이제 여러분이 게임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게임을 껐냐? 그러니까 뭐 컴퓨터 전원 끄거나 뭐 컨트롤 딜리트 해가지고 이제 끄거나 이런 사람들 말고 엑시트 버튼 눌러서 정상적으로 나가신 분들 비율이에요. 이제 5월 달 한 달 동안 제가 체크를 했는데,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약 70% 정도가 정상적으로 했어요. 그러니까 30%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했다는 얘기고, 이제 공식 게임 처음 적용하고 문제들 많았잖아요. 뭐 매칭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, 게임 내 버그도 많았고, 이제 이런 지표가 점점 내려가다가 저희가 좀 버그를 계속 잡고 패치를 계속 하면서 예, 이제 많이 지표가 올라갔는데, 현재 이게 26일까지 체크되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92%까지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제 8% 나온 거예요. 물론 이제 다시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데 90% 전체는 그래프는 좀 상승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목표는 이제 99% 수준까지 계속 변하는 거죠.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이제 방향성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먼저 저희가 영웅을 만들면서 이제 가장 이제 이거의 상위 이제 기조는 저희가 카오스를 이어받는다. 말 그대로 카오스 온라인에 대해서 제가 의미하는 거잖아요. 카오스를 온라인 시킨 거. 근데 영웅 스킬 디자인 할 때 좀 더 개인의 재미, 이거에 특화된 부분. 자, 예를 들어서, 기존에 이제 워스리 카우스의 매도사랑, 이제 카우스 온라인 매도사를 비교를 해보면, 워스리 카우스의 매도사 같은 경우에는, 뱀을 이제 무한히 이제 소환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, 어떤 전맵 정찰이 가능하고, 근데, 사실 괴롭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카우스 온라인도 오면 수정을 했는데, 어떻게 보면은, 현재보다는 그쪽의 개성이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, 마치 뭐, 맵을 내가 다 보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도 재미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런데 그리고 뭐 오블리가 대지진을 쓰고 때릴 수 있는 거 자기가 스스로 이런 부분이니까 좀 더 개인들이 재미를 느끼는데 한번 더 특화를 시켜보자. 방향성을 사실은 저희가 되게 겁냈었어요.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싫어하시지 않으실까 유저분들이. 근데 현재까지 평가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 같다. 이 방향성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. 네, 그리고 다음 인터페이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카오스라는 장르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보자. 접근한 부분이 뭐 창구 시스템, 뭐 영웅들의 어떤 궁극과 뭐 이런 그 포탈의 풀타임 보여주는 시스템,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 설계를 했고, 이 부분 역시 사실 또 걱정했던 부분들에 비해서 예, 적응이 생각보다 빠르고, 뒤에 두 가지 요소. 하나는 그 시스템적인 부분. AOS가 특히나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카오스는 어떤 안티, 디스텔, 흡안, 폭풍 뭐 등등 해서 또 액션과 컨트롤을 굉장히 중시되는 게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손맛, 탈것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다 재현해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삼고 예, 했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은 임플레멘테이션 아직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진입장벽 완화는 무슨 얘기냐. 사실 카오스가 진짜 복잡해요. 아시겠지만 이거는 건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중고는 왜 안 들어가지? 뭐 이 아이템은 내가 찾는데 왜 이거는 또 안 먹히지? 내가 자격하는 걸 찾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더 직관적으로 내가 뭔가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최소화를 시켜보자 라고 접근을 해서 뭐 그 의도 자체가 지금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역시 이제 이 위에랑 충돌을 하더라고요. 카오스를 담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하던 플레이를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 혹은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밸런스가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일단 방향성 유지를 하더라도 이 현재 상황은 아닌 것 같다.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. 이제 이런 판단에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게임 안쪽 요소 말고 바깥쪽에 있는 그 저희가 이제 온라인 게임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. 일단 기여도 그리고 상대 전적들, 그러니까 이 기여도 시스템이 현재까지 봤을 때는 예, 뭐 성공적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유저분들도 많이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. 신경도 많이 쓰시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비합리적이었다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반응이라면 괜찮다 판단하고 있고요. 랭킹. 예, 실시간으로 랭킹이 등락해서 좀 더 이제 했을 때 뭔가 남는 게 있도록. 랭킹은 그렇거든요. 지면 떨어져서 빡쳐서 더하고, 이기면 이겨서 올라가니까 좋아서 더하고.
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. 이제 선생님을 이제 제대로 붙이게 되면. 그래서 이 부분에는 동기부여 역시 예산 우상으로 가지고 목숨을 걸고 NC 유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카우스 온라인, 카우스 말 그대로 카우스를 살린 거다 라는 어떤 목표치를 갖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안정을 잡고 났을 때 이제 진짜 클랜전을 시작하겠다. 클랜전과 어떤 방송 대회 이제 진짜 이제 클랜매트리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아까 여쭤보셨던 뭐 최적화 뭐 렉이 심한 부분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과 그 다음에 현재 이번 클랜매트리 스톤에서 이제 주셨던 의견들 그런 부분들에 이제 반영들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이 부분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일반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고요. 자 일단 이거는 곧 이제 서비스 될 건데 클렌저 시스템이 곧 적용이 될 거예요. 말하자면 이제 자동화된 NCL인데 다섯 명 인원이 모두 채워진 파티로만 하실 수 있어요. 파티 다섯 분의 매치 레이팅의 평균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분을 검색해서 매칭해 드려요. 이런 식의 클랜 페이지라는 게 생기고 여러분이 클랜저 플레이하신 어떤 전적과 랭킹이 다 클랜 페이지로 기록이 된 거예요. 그러면은 클랜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동접이 많지 않은 클랜이면 힘들잖아요. 매칭하기가.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용병 등록 시스템이라는 걸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다른 클랜에 참여해서 클랜정을